여러분 중에도 이제 오사카에 가보신 분 계시겠는데, 남바 한자어로 어려울 난자 물결 파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바로 읽습니다. 남바. 그럼 우리 말로 한다면 뭡니까? 남파죠. 어려울 난 물결 파자. 이 어려운 물결을 해치고 건너와서 털 잡은 터전이란 뜻이죠. 남바. 제가 다음번 강의에 남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왕인의 일본 최초의 시가 있습니다. 남파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바에 또 이 중에서 번화가는 도돈벌이에요. 도돈벌이. 오사카에 가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돈벌이 가보셨죠? 바로 이 도돈벌이도 네, 백제인이 만든 거라는 걸 알고 가셨습니까? 백제인이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청계천과 같은 곳이죠. 벌써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얘기입니다. 백제인 그 오사카 지역의 그 태수가 치유해서 만든 겁니다. 도돈벌이 이 그림은 아 여기가 그 근처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게 이제 그 도랑이죠. 도돈벌이 이게 바로 청계천과 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나리야스 도똥이라는 분이 이분이 팠다는 것을 일본 학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지난 2005년에 구마다 신사 경례 사적 산책이라는 연구론에서 밝힙니다. 나리야스 도돈이라는 사람이 지휘해서 만든 일종의 운하지요.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나리야스 도돈의 선조는 누구냐 하면 사카노우의 다무라마로라고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간부천왕, 50대 간부천왕의 총애를 받았던 백제인 장군입니다. 간부천왕 시대에 그 사카노우의 다무라마로라고 하는 최고의 장군은 간부천왕의 총애를 받았던 백제 왕족입니다. 사카노우의 다무라마로. 이런 긴 이름을 가진 장군입니다. 이 사람 때부터 일본에서는 소위 최고 장군 명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0대 간무천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사카노의 다무라마로 장군이 일본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아이누족들이 있습니다. 아이누족. 그리고 일본 선주민들을 합쳐서 그 당시에 그 간무천왕의 그 왕도였던 지역, 그 지금의 교토인데 교토 땅은 서기 794년에 이 간무천왕이 새로운 왕도로 천도한 곳입니다. 교토 땅에 나라 땅에 있던 왕도를 세 번째로 옮긴 곳이 교토입니다. 그래서 교토 땅에 왕도를 만들었는데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백제 계열의 지배자들에 대한 일본 선주민들과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털이 많은 아이누족들, 이 사람들의
하나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물리친 몇 번 물리친 장군이 바로 사카노의 다무라바로 판상전천 마려 우리말로 그렇게 읽겠습니다만 이 장군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에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예, 교토 가보신 분들 계시죠? 교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토, 네. 교토에 가서 그 히가시야마 동쪽 그 산이라는 지역에 사찰 큰 데 가셨을 거예요. 기요미즈데라. 그렇죠? 청수사. 이 청수사를 만든 게 바로 이 다무라마라입니다. 백제인 장군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지금 가면 거기 써 있지 않습니다. 옛날 문헌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내 것을 가지고도 내 것의 그 값어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아마 알고 가셨다면 기요미스대라든지 참 도돈벌이라든지 알고 가셨으면 더 좋았겠죠. 이제 다음에 가실 때는 또 여럿이 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책에서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은 이 나리아스 도돈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의 중심지가 남바 우리말로 하면 남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파에는 예전엔 남파궁이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왕씨가 살았다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백제왕씨. 백제왕씨라는 건 백제왕족이라는 소리인데 백제왕조. 이분들은 저 의자왕의 아들, 손자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건 663년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덴치 천황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열도의 최초의 보루는 규슈 지방이었는데 백제인들이 오사카로 진출하고 오사카에 다시 나라로 진출합니다. 나라 땅으로. 그리고 이 양쪽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교토 땅에 왕도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오음이라는 데 백제 계열의 천지천왕 천지천왕이 백제가 망해서 왔을 때 많은 백제인들을 살게 한 오음이라는 터전이 있습니다. 교토 동쪽으로 한 20km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큰 호수가 있고 그 지대에 백제인들을 만원 다음에도 천도합니다. 그래야지 나라 땅에 있던 일본 선주민들이 난리치고 한 것이 이제 일본 역사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백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신명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